용사님, 저 탑 위에 있는 아이를 구해주세요. 저에게는 힘이 없어요. 닥쳐.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인모스트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최근에 정식 발매된 메트로바니아 태그를 가지고 있는 공포 게임인데요. 이게 원래 데모 버전으로 잠깐 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다른 게임들에 밀려서 이 게임을 못했다가 데모가 다치고 되게 뼈저리게 후회하다가 지금 정식 출시가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솔직히 막 엄청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어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해서 초반부를 잠깐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이브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군요.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왜 아니, 요정이 이쁘게 날아다니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벽에 곤두박질을 쳐. 왜 저러는 거야? 어, 나 이거 어디서 봤어. 픽셀 페인터. 어, 그림 좀 그리시는데요. 취무등신가? 아, 근데 분위기 진짜 너무 좋다. 미안해, 브금이 너무 커. 야, 그래도 소리가 뭐야 이거? 뭐야, 요정이 방금 창문에 이렇게 몸을 부딪힌 거예요? 저기에 누가 있나? 용사님, 저 탑 위에 있는 아이를 구해주세요. 저에게는 힘이 없어요. 닥쳐. 어?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맞아? 진짜 방금 내가 더빙한 게 맞아?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 공포게임 갑분공 뭐지? 문이 잠겨있어요. 아주 자세히 들으면은 문 너머에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 에이키 올라갈 수 있네요. 오, 바깥이 보입니다. 손이 닿지 않아. 탁자 위에 뭔가를 올려야겠어. 오케이. 이렇게 잡고 당길 수도 있네요. 위로 올라가서 켜기. 오, 불을 켰어요. 아니, 그냥 어떤 미친 집안이 불 스위치를 문의 가장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놔. 어, 지금 봐도 웃기는 구조네. 어, 방문은 왜 잠겨있는 거야? 자, 여기 서랍을 열 수 있죠? 자, 일단은 의자를 창문 쪽에다 붙여놓고, 아, 창문이란다. 책상 들고. 아, 근데 이게 도트인데 굉장히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들어서 위로 착. 오케이. 이게 뭐지? 상자인가? 어우, 깜짝이야. 환풍구였네요. 아, 문이 안 열리니까 환풍구로 간다. 좋은 정신이다. 어? 어? 방금 뭐지? 부모님이 그림자 괴물이야? 뭔가
어른 두 명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 같아. 어떻게 밖으로 나왔어요? 내 집 드나들기도 힘드네. 그저 화장실을 가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어? 뭐야? 어? 위쪽이 엄마인가요? 왜 이렇게 겁에 질려있죠? 방금 쇠창 살짝 넘어진 것만으로도 엄청 기겁하는 거 봤죠? 어어 뭐야 뒤에? 뭐예요 이거? 막 새어나와. 어 뒤쪽에! 살려줘! 살려줘! 이게 뭐야? 어 아까 그 요정 작살낸 그 친구인데? 실루엣이? 와 무슨 내용인지 진짜 1도 모르겠다. 넌 뭐니? 엥? 에? 뭐야 이 노숙자는. 어? 이게 아까 그 집이지 않나요? 어? 엥? 오잉? 부서졌어. 열기. 아! 뭐야? 죽은 거야, 나 방금? 아, 뭐. 아모르파드레 떼떼뚜뚜뚜루. 뭐지, 좀 이따가 다시 올게요. 두고 보자. 엑스키. 갈, 아, 낫 같은 게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는 거네, 무기가. 어? 아오! 어옹! 어옹! 오케이! 휘두를 수 있어? 휘두르는 키가... 엥? 뭐야 얘는. 전 여기 숨어있어요. 전 숨는 걸 잘해요. 아무도 날 찾을 수 없었죠. 몇 년 동안이나요. 혹시 다들 집으로 돌아간 건가요? 이젠 슬프네요. 전 동생이 집 뒤에 숨는 걸 도와줬어요. 동생을 찾지 말아주세요. 힘든 일이었지만 누군가 해야만 했죠. 응? 일단 낫을 먹었으니까 저 검은색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길 뵐 수 있겠죠. 아주 좋아요. 저기 왼쪽에 있는 집 위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못해요. 낫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대화하기. 우물에 열쇠를 떨어뜨렸어요. 아빠에게 혼날 거예요. 그거 참 안 됐구나. 힘내렴 하고 막 갈 길 가고 막. 뭐죠? 도전과제를 달성함. 고통의 조각. 아 나 방금 뭐 숨겨져 있는 아이템 먹은 거야? 아 그래? 그러네. 왼쪽 위에 정말 희뿌옇게 85/1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85개 찾아야 되는 거야? 응 안 찾아. 뭐야 왜 그랬어요? 왜 절 밀었어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미친 네가 가야 되는 길에 있었잖아. 흐느낀다. 아 미안하다 야. 아 이게 밀어질 줄은 몰랐네. 내가 열쇠 찾아줄게. 오 이거 올라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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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길이 있죠, 우물에? 왜 안 열려, 이거? 다시 말을 걸어볼까요? 저, 애기한테. 말이 안 걸어져요. 아이고! 아, 나 B키를 누르라고 그래서 우물을 뭐 어떻게 하는 건가 했는데 회피였어. 살펴보기. 열쇠가 필요해. 사다리가 안 내려와져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 없고요.
먹고 하나 또 먹었고 살펴보게. 곡괭이가 필요해. 이젠 낫이 아니라 곡괭이가 필요하네요. 아,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나 감이 안 잡히네. 에? 검은 무언가가 방금 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쥔가? 어, 무서워.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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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하리야! 나보고 어쩌라고!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 친구가 떨어지면은 이걸 밀어서 짜고 시켜. 오! 이게 되네? 대박. 와, 진짜 될 줄은 몰랐어요. 놀라움의 연속. 뒤졌어? 아, 나 저 세상 안에 있는 줄 알고. 미안하다. 아, 근데 이거 세이브 완전 개념인데요? 뭐 하는 거야? 엥? 에? 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기억하세요? 뭘? Do you remember it? That tale about flowers? I thought it was a good story. I thought it's sure to have a happy ending. 참고로 지금 걷고 있는 노인네는 제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Let me tell you again. These lands were dead, destroyed, and devastated. All you could hear was the whisper of the ashes. Then a stranger came. He held a spark in his hand. The stranger opened his hand, and the spark was set free. Light returned. Yet pain was the price for this light. 헐, 그 용산 줄 알았던 애가 이방인인 것 같은데 이방인이 불을 지른 거야? Time passed. The screaming grew silent. Pain became a familiar friend. Some disappeared from the lands. No one knew whether they had crept away or been taken by pain. Yet many also remained. Castles which once rose into the skies fell into ruins. Time wiped clean any trace. Centuries passed. The people started calling the stranger the keeper of the spark. He kept watch over the land, soaking up the pain of its people. 이름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But the people had hope. They were growing flowers. 아, 고통을 흡수했다는 게... 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느린 하강, 도전과제 달성. 몰라, 갑자기 전구가 터졌어. 그냥 오래돼서 터졌나 보지. 이 친구는... 이 불빛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과거의 스토리를 뭐... 알 수 있는... 어, 뭐야, 제 세 장에 담겨 있었던 거 맞네? 뭐, 어쨌든. 원근법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닿으면 죽는다. 어, 살려주세요!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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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아, 오, 오. 세 개째. 오케이. 오, 좋아요. 곡괭이가 없고요. 잉! 아이씨. 나의 놀라운 반사신경이 캐릭터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들어가노. 아, 뒤에 석궁이 있었군요. 가마 가마 발사. 어? 뭐? 구멍이 뚫린 건가? 어? 왜 전혀 효과가 없잖아? 뭐 이런 활이 없어요 여러분. 더 쏘고 싶은데. 엥? 아 뭐야? 아 이게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되는구나. 아니 안 그래도 배경이 어두운데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이 철창을 열어주세요. 왼쪽 위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네요. 호잇? 호잇? 이 철창을 열어달라고? 망가졌으니 새 손잡이가 필요해요. 정말 정말 나가야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 저 석궁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아, 책 위에 있으니까 와, 이상한 문자가. 어, 이건 노르발 모보비가 필요하네요. 오케이, 이제 저 석궁을 가지고 진짜 움직임 부드럽다. 와, 저게 구현이 될 줄은 몰랐는데. 장난 아니네요. 꺾고 당기고 쏴! 엥? 상자를 써버렸는데? 방금 뭐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안 주워져요. 아, 이게 명중을 잘해야 되네. 에임이 실합니까? 한 5m 거리인 것 같은데. 이것도 못 맞춰? 쏴! 아, 됐다. 드디어. 오, 예스, 베이비. 곡괭이스. 자, 이 곡괭이를 가지고 위쪽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를 부수고. 여기로 가야 돼요. 곡괭이가 필요했던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 바로 여기지. 부셔. 어, 됐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뭐야 저거? 에? 밑에 가시 같은 게 있는데요? 아, 나 너무 궁금해. 죽을 거야! 우악! 아, 저거 죽는 거 맞구나. 그래. 어, 뭐야. 세이브가 여기서 됐어. 진짜 세이브 이거 엄청 자잘자잘하게 된다. 놀랍군요. 점프. 아이고! 아! 잣댐. 헐! 저거 못 먹. 진짜 못 먹어? 아, 바로 먹었었어야 됐는데. 아, 아, 저거 진짜 못 먹어요? 와, 나 이 게임 너무 불편해. 이거 깨트릴 수 있네요. 왜 깨트릴 수 있는 거지? 저 요새를 어떻게 먹죠? 이게 점프로 되나? 하! 대그! 어? 오. 어? 아. 이거 못 당겨? 다시 올라갈 수가 있네요? 아, 곡괭이로 여기를.
어? 길이 더 있었... 아... 와, 이 설계 진짜 미쳤다, 이거. 게임이. 깨트리 제가. 뭐야. 아, 다섯 개째. 빠르게 올라가서. 점프. 열고. 어? 여기서 안 열려? 열 수 있어. 열어! 그치, 힘으로. 자, 열쇠를 찾아, 어? 뭐야, 손이 어디 갔어? 나 열쇠 찾아가지고 전해주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보자. 소녀야, 아까 밀어서 미안했다. 내가 찾아왔어. 소녀야, 어디가 안 노?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거 문 밀어가지고 저 자식 죽여야 돼. 밀어! 빡! 그렇지. 점프해서 올라가고. 칼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몰입도가 생기는 걸까요? 이런 게임에서. 근데 정말 재밌어요. 열었다. 열쇠로 여기를 열었군요. 소녀에게 전해주진 못했지만 어쨌든 먹었삼. 자, 짝대기 레버를 얻었으니 그... 뭐야 방금? 쟤 숨쉬고 있는데? 저 위쪽에? 뼈만 남은 줄 알았더니. 네, 여기서 점프하면 낙사할 수도 있나? 점프! 낙사 안하네. 점프. 오,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또 올라가지네. 이게 진짜 설계가, 와, 장난이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어떻게 플레이를, 루트를 이렇게 매끄럽게 잘 짜나? 으! 아, 저 걸레 짝같이 미역으로 돼 있는 것도 닿으면 죽는. 죄송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편집이 돼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밥을 먹고 와서 약간 좀 컨트롤이. 네. 자, 레버를 이용해서 철창을 열어주셨군요. 이젠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열어주니까 갑자기 난리야. 가!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간다. 뭐야, 열어달라고 찡찡댈 땐 언제고 또 열어주니까 이젠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네. 그래, 얘 아까부터 숨쉬고 있던 애. 너 뭐야? 어? 오 마이. 튀어! 와, 정말 놀랍게도 이거 제가 컨트롤하고 있네. 으악! 와, 잠시만요. 어? 저길 벗어나면 안 되나 봐요. 아, 여기. 대박. 설마, 잠시만, 그럼, 어? 헐. 어? 뭐야?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 일단 여기서 대기. 지금이야, 내려가자. 괜찮은 건가? 어떻게 올라가지? 어! 어, 놀라라! 아, 이게 그냥 조용히 한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봐요. 여기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와. 어? 아, 이게 한번 내려갔을 때 빨리 올라가야 되나 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내려갔을 때.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대! 와! 죽은 거 맞아?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얘. 갑자기 플레이어가 바뀌었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와... 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와 몰입감이 와 손을 못 쉬겠네. 왜 칼을 들고 있는데 휘두르지 못하고 발길질... 어? 오 발길질... 다음에 공격을 하네. 우와 대박. 아이고! Cold was the light of the spark. Terrible its price. 얘가 불꽃의 수호자 아니야? 칼로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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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얜 점프가 없네요. 어떻게 점프해? 점프가 없어. 줄이 X키거든요. 줄이 X키인데 X키가 공격키예요. 위로 X키? 열심히 공격하는데 다시 해야 되나? 아, 밧줄이 사용이 되는 구간이 있네. 이제 보이죠? 오른쪽 끝에. 그러면 얘가 팔을 자동으로 뻗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위쪽으로, 앗! 아, 삼복미용실 찾으면 되네. 뭔데? 자, 얘는 점프를 못해요. 다리 힘이 약해요. 딱 봐도 지금 상체 괴물이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삼복미용실을 찾읍시다. 어, 제가 저거 막아놨는데요? 다시 싸워야 되는구만. 오, 컨트롤 개 오졌다, 방금. 진짜. 보셨습니까? 간대. 그래서 여길 어떻게 가? 끝이 안 되는데? 뭐야, 모든 걸 다 부셔서 해결하네. 어이없어. 아야! 어, 맞으니까 빨개지네. 두 대 연속 맞으면 죽나보다. 플레임 가디언도 별거 없네요. 오오. 두려움 때문에 수호자를 섬겼대요. 어? 뭐야? 쥐다, 쥐. 쥐 먹는다. 어? 쥐 모양이 됐어? 그림자가 쥐를 삼키니까 쥐가 됐... 바닥에 이렇게 트랩 느낌으로 돼 있는 거는 죽일 수 없네요. 아, 간단하죠? They went into the lands and they gathered the pain. 어? The pain multiplied. And their own hearts blackened. 아, 저게 심장이었어? 우리가 이때까지 모으고 있던 그 85개의 히든 아이템들이? 아, 나 제가 아직도 불꽃의 수호잔지 아니면은 그냥 떠돌이 용산지를 모르겠네. 일단 착한 애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그냥 아까 그 악몽이 과거를 보여준 건가? 사용하기 밧줄. 이게 뭔데? 아, 이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거 아까 막 떨어졌거든. 내가 봤어. 엄청 빠르게 달려갈 때. 어? 에? 뭐야, 누가 심장 던져줬어. 소름이야. 이거 내려왔고요. 사다리. 얘 진짜 혹시 용사가 늙어서 이렇게 된 건가? 설마. 근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법. 용사라고 안 늙진 않겠지. 미는 거 귀엽다. 자, 꽂았어. 나 꽂았다고. 아, 레버가 여기 있네. 오. 아, 칼을 얻은 게 아니라 칼이 필요한 거구나. 칼이 필요해요, 여기. 어? 상자가 이게 열린 거였네? 그럼 나 아까 상자 하나 지나쳤었는데 그거 닫혀있는 거잖아. 여기로 못 올라가는군요. 어, 나 상자를 안 열었었어요. 그리고 저 왼쪽에 약간 펄럭거리는 저건 뭘까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뭐. 천천히 봅시다. 이 게임 좀 오래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재밌네요. 나 이런 장편 게임 잘 안 좋아하는, 으악! 이렇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거, 메트로바니아 게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자, 됐노.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얘가 공격할 때 내려가. 어, 뒤졌죠? 설계 지렸죠? 뭐지, 저 멧돼지는? 어? 와, 진짜 멧돼지였어! 와, 나 그냥 거대해서 멧돼지라고 한 거였는데 진짜 멧돼지였어요. 멧돼지를 삼킨 그림자였어. 어? 방금 뭐예요? 뭐였지? 새하얀 무언가가 밑에서부터 뭔가를 끌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잘 모르겠으니 그냥 갑시다. 왜? 잡고는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아요. 야, 저기 칼 있다, 칼. 엥? 안녕하세요. 어이, 거기 당신! 일어나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일단 난 이리로. 사망. 어? 근데 야, 세이브가 여기로 됐네? 어, 대박. 열쇠 필요하고. 이 밑에 여기 뭐가 있거든요? 아, 심장이구나. 심장 하나 더 올라가 봅시다. 죽기. 저기요, 베개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 여기가 네 집이니? 쟤 무슨 닭이야, 지렁이야, 뭐야? 어이쿠. 전 벌써 며칠째 이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양동이 안에 뭐가 있었는진 묻지도 마세요. 홀리. 어? 그 열쇠 잃어버린 아이 아니야, 저거? 일단 올라가서 말이나 걸어보자. 아! 그래요. 전 갇혔어요.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다리를 내려야 해요. 도와주실래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연료는 나무 근처에 있는 동굴 안에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나무에는 편리한 기중기가 마련되어 있어요. 연료를 옮길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통을 찾아서 가중기 아래에 끌어다 놓고 갈고리를 내려서 동에 걸고 동을 끌어올리고
화통을 끌어다 놓고 그리고 연료를 발전기에 부으면 돼요. 생각하시다시피 식은 죽 먹기죠. 단순하고 간단해요. 알았어요. 이걸 받으세요. 동굴을 여는데 필요할 거예요. 갯벌 주마네. 어쨌든 아이템을 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겠지? 저건 어, 너 안 죽었었구나. 제가 거기서 있었다면, 하지만 당신은 혼자 있고 싶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결론은 혼자 있고 싶다. 꺼져달라? 알았다. 자, 깨트려 봅시다. 노보비로. 좋아요. 어? 응. 심장을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히든 장소 같은데? 깨트리기. 아, 이거 노뽀비로 부술 수 있구나. 오케이. 이거 그냥 심장이네. 아, 저 오른쪽에 동굴 저거 말하는 거구나. 근데 나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데? 못 가, 저기로. 지금 못 가요. 용기! 가자! 어? 어? 뭐? 아, 인간이여. 이리 와라, 걱정하지 말고. 거기 반짝이는 게 뭐지, 그 돌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 심장이요. 아, 그래, 고통이지. 아이, 고통이구나, 이게. 달콤한 고통, 어디 한번 보자. 모든 생물은 고통을 느낀다. 분립 하나,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지만 그걸 찾아내는 건 어렵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다섯 개를 달래요. 저 열아홉 개 있는데. 보자. 하, 성이 확장하고 있구나. 성이 땅을 삼킨다. 그와 함께 고통을 불러오는구나. 여기 거대한 생물이 살았다. 기쁨도 슬픔도 알지 못하는 존재였지.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녀에겐 좋은 시간이었어. 그녀는 사냥하고 수백 명 자식들을 먹여 키웠다. 하지만 그녀의 불꽃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계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성의 영향을 받아 그녀의 자식들이 변해갔다. 성은 공포를 불러왔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갇혔다. 그들이 두려웠다. 그들은 그녀를 중독시키고 있었다. 언젠가 그녀는 죽을 것이다. 아마 그날이 우리 모두에겐 축복이리라. 고통이 약간 알코올이 있나봐요. 갑자기 술 주정하는데요, 얘 혼자? 뭐라노? 도전과제 달성함, 이야기꾼 만나기. 이 성과 내 뒤쪽 타. 둘은 그리 오랫동안 여기 머물렀던 건 아니야. 불꽃이 찬란하게 빛났을 때 세계는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찼다. 그림자도 있었지. 그림자 안에서 사는 작은 생물들하고. 그들 안에도 고통이 살았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 그들은 행복했어. 어느 날 무언가 달라졌지. 그들 잘못은 아니었다. 모든 것은 변하니까. 그들은 작고 약한 존재로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더 강해지려면 다른 누군가가 약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 그들은 희생자를 골랐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고통을 키우고 모으니 다시 증오와 뒤섞었지. 그리고 그걸 다시 희생자들에게 쏟아부었다. 그리고 희생자가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약해지는 사이 그들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 잘못은 아니었다. 점점점.
그리고 그의 주위가 변하는 것처럼 그들 주위의 땅이 변해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부드러운 돼지가 딱딱한 돌이 되었다. 풀은 검은 재로 변했다. 그리고 돌 위에 돌이 쌓여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아, 어느 누구도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 모두가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각자의 고통과 증오를 키워 다시 쏟아붓기만 했다. 아, 신선한 고통을 더 가져와라. 20개? 이 위로 올라가지네 이게? 열어보자. 그래봤자 심장 한쪽이네요. 심장이 아니라 고통. 돼지야. 뭐야 쟤 왜 저래. 안녕. 우악! 오, 여기에서 세이브가. 그래, 저 상자! 무빙. 어, 뭐야, 회피 안 돼. 점프. 여기서 내려가. 어, 그치. 열어. 심장. 됐다. 너 왜 박쥐 소환 더 안 해, 이제? 박쥐 소환해줘. 아이고. 어? 뭐야. 쟤 저기까지 갈 수 있어?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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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부셔, 빨리. 부셔! 어? 멧돼지가 반응을 안 해. 와, 드디어. 아, 나 똑똑했다. 그죠? 나름 똑똑했다. 곡괭이로 심장을 얻고. 어? 심장이 아닌데? 종이야. 어? 아, 잠겨져 있던 어 그걸 얻었네요. 어. 자. 어. 어떻게 가지? 어, 저 친구가 자리를 비켜주네. 개친절한 친구였잖아. 뭐야! 저 왜 저래! 어디 갔노? 어디 갔노? 멧돼지야, 괜찮아? 멧돼지야! 야! 우엑! 이런 츤데레 같은 녀석. 내가 힘들어하니까 바로 자리를 비켜주는군. 아까 멧돼지 있던데 풀은 못 자르냐고요? 어디에 풀이 있었어? 아, 얘 아까 자른 거 아닌가? 오, 아니네요. 풀 보이면 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은근 고통 모으기가 쏠쏠하네요. 이게 풀의 고통인 건가? 풀의 고통? 기름통이 그렇게 무거워? 꿀깍 작동한다. 이제 이거를 오오 좋아요. 정말 오, 철반은 아직도 들려있네요. 저거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어요? 뭐야, 왜이래 이거. 다리 왜 안 펴져? 아, 반대쪽이 때리기 됐다. 뭐지? 심호흡하는 거야 지금? 점프! 오, 대단했어 방금. 뭐지? 뭐야 방금 점프해서 넘어가고 다시 일로 왔는데? 걸어서?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오늘 매트리스 지푸라기로 또 차를 타야 했다면 아마 감당하지 못할 사고를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귀엽네 캐릭터들이. 근데 진짜 보상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줄 거야? 이게 다야? 있잖아요, 저는 평생을 지도를 만드는데 바쳤어요. 지도 주는 거야? 아, 지도를 정말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세 개요. 물론 실제 장소의 지도는 아니지만. 와, 드디어 지도 얻는 거예요? 내놔. 시벌. 아, 뭘 바란 거야 난. 어? 근데 잠깐만요. 이거 전혀 모르겠다. 아, 이 X 표시가 뭔가 단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어라? 저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죠? 분명히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밧줄이 잘렸어요. 아래쪽 어딘가에 걸렸을 거예요. 아니 걔. 아, 밑으로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나 혹시? 아, 아니군. 어떻게 가는 거지? 좋아 좋아 좋아. 어, 뭐야 이거? 죽었어? 아이, 오반데. 일단 이걸 자르고. 고통. 진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 뭐 고개만 숙였는데 왜 뒤져? 야, 코털 닿았다, 코털, 임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이 슬라임이 사방에 가득해요. 성이에요. 성이 확장하면서 슬라임이 생겨났어요. 불쌍한 내 밧줄. 수리하려면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집 아래로, 아래 동굴에서 아주 작은 거미들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거미줄도 있겠죠? 거미줄에 붙잡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벌레, 파리, 모기, 다람쥐, 부엉이. 정말 온갖 것이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 거미줄에 거미가 뽑아낸 줄이 걸려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만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고칠 수 있겠죠? 자, 갱도 열쇠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거기에서 늑대 한 무리를 본 적도 있거든요. 늑대는 아주 위험하죠. 그딴 데를 날 보낸다고? 실합니까? 호잇. 여기겠죠? 뭐야?